네, 성일환 기자와 열랑이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인데 버스 타고 단체로 어디 갔습니까? 네,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요. 방통위 사무실을 찾았다가 단체 견학 취급을 받았다면서 화가 잔뜩 났습니다. 현장 검증을 하겠다면서 찾아간 건데 시작부터 방통위와 신경전 치열했습니다. 원활한 협조를 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데요. 단체 방문증을 주셨어요. 저희가 우리 견학 왔습니까? 그리고 자료 제출해달라는 것도 굉장히 무성의하게 했는데 지금... 그 야당 의원들은 뭘 검증하겠다고 한 겁니까? 네, 이진숙 위원장이요. 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오전에 국무회의에 가면서 자리를 비우자 더 화가 났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오후 2시까지 여기를 아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말이 안 되고요. 우리 밥 안 먹을 테니까 버스...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국무회의 끝났으니까 빨리 와라 요청하셨습니까? 요청하셨습니까? 오, 그 뒤늦게 김태규 직무대행이 온 것 같던데 그 자료를 제출했어요? 네, 오후 2시쯤에 오긴 왔는데요. 와서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목소리만 더 커졌습니다. 자료 공개를 못하겠다고 해서요. 아니, 지금 왜 한다는 거예요? 검증을 하자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청문을 하자고 하시니까 제가 동의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수신 좀 끌고 와가지고 지금 뭘 마음대로 해요. 김우영 위원님, 언어 사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자료 공개를 왜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국회의원이 달라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방통위는 민주당 탓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비공개 자료를 공개하려면 의결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서 이진숙 위원장 직무 정지가 됐죠. 김태규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됐고 1인 체제에선 의결이 불가능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또 그렇게 됩니까?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기승전, 다음엔 결일 텐데 민주당과 윤 대통령 얘기예요? 네, 전병헌 새로미래의 당대표하고요.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오전 만났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전 대표, 만나자마자 민주당에 대한 불만 쏟아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전은 민주당은 사실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좀 기대를 걸었는데 또 민주당의 대처는 최고의 그 대통령에 대해서 전혀 안중이 없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매각 관련해서 민주당이 침묵한다고 계속 공격을 하더군요. 맞습니다. 이 전 대표가요.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관련해서도 이재명 전 대표 탓을 하자 조 대표는 윤 대통령 탓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경수 지사를 충분히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복권되는 것을 마뜩치 않게 생각. 복권을 시키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그런 선택. 솔직한 심정은 좀 치사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으로 함께 근무했던 두 사람. 이제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죠. 네, 주제 하나 더 볼까요? 네, 개미 파워. 요즘 주식시장이 좀 폭락하면서 뿔난 개미들이 많긴 해요. 맞습니다. 이 개미 파워예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크게 대인 모양새입니다.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 즉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지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주식시장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천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된다. 금투세 시행을 밀어붙이는 진성준 의원 블로그에는 2천 개 가까이 항의 댓글이 달렸고요. 25만 원 안 받을 테니까 금투세부터 폐지해라. 사무실에서 보자 등 협박성 글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입니까? 민주당이 내일 금투세 토론회를 원래 연다고 예고를 했다가 취소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요. 토론자 섭외가 잘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취소 이유를 밝혔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도 영향을 줬다는 해석 나옵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요. 함께 열자고 한 당이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우리 국민의 힘과 같이 하자고 제안하며 그것이 민생 정치라고. 토론회 준비했던 임광현 민주당 의원 한 대표가 직접 나오라고 맞받았는데요. 결국 토론회는 연기됐다고 합니다. 금투세 논의 총선 전부터 사실 뜨거웠는데 개미들 밤잠 설치기 전에 진작 생산적 논의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